닭껍질 크리스피를 먼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닭껍질을 구울 때 약한 불에다가 오래도록 바삭하게 구워 주셔야 되거든요. 처음에 이제 팬 달굴 때만 불을 세게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다 펴서 굽기가 쉽지 않으니까 반으로 잘라서 두 번에 나눠서 굽겠습니다. 올려주시고요. 자, 쪼그라들죠?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겐 뒤지개가 있으니까요. 누르시고 당겨주세요. 아, 그리고 코팅이 잘 된 팬에 닭껍질을 구울 때는 기름을 따로 뿌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닭 자체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꼭 눌러주셔야 돼요. 이쯤에서 살짝 뒤집어 볼게요. 오늘 시크한 컨셉이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색깔이 조금 이쁘게 나고 있어요. 자, 올려놓으시고 여기서 한 번 더 눌러줍니다. 여기서 꼭 눌러주셔야 판판하게 나와요. 자, 보여드릴게요.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스테이크에 곁들일 야채는 콩나물이죠. 콩나물이 스테이크하고 잘 어울릴까요? 당연합니다. 콩나물을 두걱두걱두걱 잘라주세요. 스테이크에 소금을 거칠게, 후추, 간을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오늘 쓸 소스는 간장 에멀전 소스입니다. 달군 팬 위에 버터를 둘러줍니다. 그리고 스테이크를 구울 프라이팬에는 오일을 둘러주시고요. 버터를 두고 달궈진 팬에 콩나물을 볶아볼게요. 그리고 후추. 완전 바짝 볶으실 필요는 없고요. 숨만 한번 확 죽여주시면 돼요. 수분만 살짝 빼주시고요. 로즈마리를 한 두 입 정도 넣어주시고요. 오일에서 이제 로즈마리 향이 올라오죠. 예. 스테이크를 구워줍니다. 처음에는 센 불로 하다가 불을 줄여주시고요. 또 뒤집어서 센 불로 바삭하게 군 다음에 또 불을 줄이셔서 익힘 정도를 조절하시면 되시겠죠. 뒤져볼까요? 자,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기름을 위에다가 살짝 또 구워주세요. 지금은 레어에서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정도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올려주시고요. 스테이크를 어떻게 자를까요? 우리가 입고 있던 닭껍질 크리스피를 드디어 봉인해서 꺼냈군요. 자, 껍질 위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담았으면 여기에 콩나물을 올려볼까요? 콩나물을 올리면 아삭아삭 씻는 맛이 나겠죠? 기억하신 순서대로 닭껍질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담았으니 간장 에멀전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테이블 스푼. 물은 두 테이블 스푼. 그리고 설탕은 한 테이블 스푼. 자, 비율은 3:2:1. 간장, 물, 설탕 3:2:1. 버터를 넣습니다. 같이 녹여주세요. 자, 버터 소스를 만드실 때는 버터가 다 녹아서 잘 섞일 때까지 계속 저어주셔야 됩니다. 그냥 거창하게 간장 에멀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간장 소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점도가 다 돼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스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여기에 마지막으로 통깨를 조금씩 올려볼까요? 일렬로 이쁘게 엣지 있게. 자, 이렇게 해서 시크한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